식당에 보면은 상대방 질문이 있어요. 상대방 질문은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굳이 그렇게 깔끔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자꾸만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내가 들을 수 있도록만 이해할 수 있도록만 확실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 자, 첫 번째, please help yourself at the bar. 자, help yourself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자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실컷 드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손님이 오셨으면 손님한테 자, 아우 많이 드세요 얘기할 때뭐 예를 들어 please eat much 이거는 좀 이상하고요. 동물도 아니 짐승도 아니고. 자, 실컷 드세요로 help yourself랍니다. 아시겠죠? 셀프로 붙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help yourself. 그럼 그가 충분히 먹게 해라. 그러면 help himself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주로 you를 쓰겠죠. 그래서 yourself가 됩니다. 그럼 help yourself at the bar. 바에서 이 바라는 거는 진짜 이제 술 마시는 바가 아니라 샐러드 바 같은 거 있죠? 그죠? 거기서 직접 갔다가 실컷 드시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뭐야 이 얘기라. 이게 바로 셀프 서비스지. 아시겠죠? 자, 따라해봅시다. Help yourself. Help yourself. 됐죠? 자, would you like with your steak? What would you like with your steak? 그랬어요. 자, would you like가 뭐였어요? 뭐뭐하고 싶다라는 얘기였죠. 그죠? 근데 무엇이란 얘기죠? 그럼 너의 스테이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스테이크와 함께 뭘 하고 싶냐? 그럼 뭘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사이드 디쉬를 얘기하는 거죠? 스테이크를 내가 골랐어. 그 다음에 사이드 디쉬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걸로 음료수나 그런 걸로 뭘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뭐 사이드 디쉬 한번 얘기하면 되죠. 시저 샐러드 하면 되고, I need some corn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자 또는 소다 플리즈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배웠던 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다음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cooked? 그랬어요.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그랬어요. Cooked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이건 없어도 상관없는데 How would you like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너의 스테이크를 원하는데 어떻게 원하냐 그랬죠. 지금 요것과 요것의 차이는 what과 그다음 how예요. 자, what은 무엇이고 how는 어떻게니까 어떻게 해주길 원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Medium well 또는 뭐 well done 이렇게 하라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그두 가지가 가장 맞으니까. 그 다음 이 사람들이 하는 게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할때 쓰는 표현이 I will be right with you 그랬어요. I'll be right with you 이렇게 씁니다. 자,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바로 오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right가 여기서 오른쪽이 아니라 바로라는 뜻이에요. 바로 함께 오겠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갖다 드릴게요. 이런 말이죠. How many in your party? 이거는 명사에서도 했었어요. 파티가 뭔 의미라고요? 파티는 당신의 그룹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였죠. 그럼 얼마나 많은 숫자가 당신 그룹입니까? 들어가자마자 자, 그 카운터에 있는 여직원 보고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몇 명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죠. 똑같아요. 그러면 뭘로 쓸수 있다 그랬어요. 파티 말고. 자, 기억나요? 컴퍼니도 된다 그랬죠. How many in your company? 그럼 당신 회사가 아니라 그랬죠. 당신 동료들 몇 명입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다음 What name should I put it under? 그랬어요. 아, 어려워요. 이거를 입으로 하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럼 어떤 이름을 내가 놓을까요? 이런 말인데 put it이라는 거 여기서 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 그 밑에다 뭐라고 써놓을까요? 이름을 뭐로 써놓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이건 거의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what name? 무슨 이름으로 해드릴까요? What name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아니면 name please 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What is your name?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자, 밑으로 가봅시다. Would you like a table in the restaurant or pay patio?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 발음이 뭘까요? 자, 페이시오라고 얘기하는 파티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뭐겠어요? 이게 바로 베란다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페이시오, 파티오, 파티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베란다인데, 베란다로 원하십니까? 이거는 명사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없었어요. 아시겠죠? 우리 뭘로 배웠어요? 붓으로 갈 거냐, 바로 갈 거냐, 테이블로 갈 거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 또뭐 얘기했어요? 윈도우로 갈 거냐, 아니면 뭐저 인사이드로 갈 거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럼 뭐 그냥 레스토랑으로 간다 그러면 되겠네. 레스토랑 테이블 하면 되겠네. What side dishes would you like? 그랬어요. 사이드 디시 아까 얘기했죠. 그럼 어떠한 사이드 디시를 하고 싶으냐?
이거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만큼만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익숙해지려면 그래도 입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